박수. 아, 봉태를 보여주지 말걸. 참 반갑습니다. 예, 해를 거듭할수록 평신도 사회 워크숍이 정말로 그 의미를 더해가고 가치를 더해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아서 오셨지만 저는 매 맞고 왔어요. 오늘 쉬는 날 여기 간다고 우리 권사가 막 표자석을 뺀더라고요. 자기나 두고 간다고. 우리 본부장이 책임져야 돼요. 아, 같이 오진을 안으면서 때리더라고요. 또 가서 또 하실지 몰라요. 아, 웃자 환설입니다. 여러분 참 반갑고요. 예, 저도 한때는 여러분과 똑같이 이 자리에 서서 평신도 사역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예, 금년이 벌써 8회인데요. 제가 2회, 3회, 4회 우리 김세택 본부장님이 하셨던 일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느꼈던 것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격려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씨앗은 썩어야 꽃을 핀답니다. 참 이게 흔히 듣는 말 같지만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평신도 꽃이 바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봉사와 헌신을 하시면서 자신이 썩어져야 우리 인천순복음교회가 성장하고 평신도 사역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꽃을 피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흔히 사역을 목회사역과 평신도 사역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구분하고 그렇게 알고 배우고 따르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잘 아시니까 잘 이끌어 가시지만 평신도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세택 본부장님은 우리 교회 가장 꽃 중에 꽃입니다. 예,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주세요. 정말 꽃 중에 꽃입니다. 저는 사실 워크샵 할 때 이렇게 본부장이랑 박수 못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수 쳐드리라는 겁니다. 예, 왜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들이 조그만 일에 헌신을 더 열심히 하고 자신을 썩을 때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사역, 평신도 사역이 꽃을 더 아름답게 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기술자가 되어야 됩니다. 인생에서 살면서 가장 많은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기술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사역을 해봤지만 사역하시다 보면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과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또 상처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위해서는 참고 인내하고 걸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신도 사역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오늘은 대자연 속에 나오셨으니까 그동안에 교회에서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상처받았다든지 아픔을 주었던 것도 기억이 나신다면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 같이 웃고 힐링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다시 시작되는 우리 평신도 사역이 정말로 아름답게 또 행복하게 좋은 꽃을 피울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특히 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장님들 회원들이 어떤 꽃을 피워주시냐에 따라서 2018년도 평신도 사역의 열매가 달려있습니다. 저희들 똑같은 시간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연말에 가서 결산은 다 다릅니다.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헌신했는지를 잘 검토하시고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에 다스림을 주는 그런 기술자로 변화되고 돌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